누구 마음대로. 나는 한 번도 너랑 헤어졌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? 왜 이래? 너랑 어떻게 친구가 돼? 네가 남자라면. 꿈이다. 꿈이었다. 윤석현과 나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. 5살 때 우리 집 2층으로 이사 온 윤석현을 난 친오빠라 생각했다. 5번을 사귀고 5번을 헤어졌는데 완전히 끝이 난 건 3년 전이다. 지금 우리는 완벽한 남남. 방골하지 마라. 그냥 옆집 남자? 옆집 여자다.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. 그건 아니다. 안 하고 산다고 딱히 괴로운 것도 아니야. 밤이 좀 길어질 뿐이지. 맞아.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. 근데 네 몸이 아니라잖아. 솔직하게 말해, 윤석현한테. 뭐라고? 네 몸이 그리워서 꿈까지 꾼다고? 너 가끔 내 방에 와서 자고 가. 담백하고 쿨하게. 어때? 있잖아, 윤석현. 어. 너 가끔 내 방에 와서 잘래? 내 방 냅두고 네 방은 왜? 윤석현. 어.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야, 조현매. 어? 너 가끔 내 방에서 잘래? 꼭 네 방일 필요는 없잖아. 가끔 내 방에서. 어때? 어, 암호를 정해. 너가 하고 싶을 땐 우리 집 현관 앞에 그 하이힐을 내놔. 재경이가 선물한 그 구두. 네가 원할 땐 어떻게 할 건데? 저거 이렇게 붙여놓을게. 좋아, 그거 암호로 해. 아가씨, 어디가 좋아? 아직 멀었어. 키스 조금 더 해. 가냐? 아니, 한 시간. 아니다. 두 시간. 윤석현. 나 몸이 좀 뻐근한데. 내 방에서 한 게임 할까? 오케이. 아하. 그래도 몸이 뻐근하던 채 잘 됐구나. J'ai envie de romance.